풍선법 빅배트? 풀 게임 하고 올라온 사람들 전화기 하면 되다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요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네. 네. 이름이 써져 있지 않을까? 부담가지 대가리. 대가리. 이거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본 선수도 강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대도 크고 설렁설렁 할 수 없고요. 이기고 와야죠. 네, 저희가 이길 겁니다. 네. 빨리빨리? 네. 그쵸. 선수분들하고 친분이 있어요? 있죠. 누구랑 제일 친해요? 아무도 안 친해요. 아무도 안 친해요? 아직 반가워요. 형님이 더 많아요. 이제 단체 샷을 찍는 우리 선수들이.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자, 이제 저희가 한국 대표팀들 중에서 리더, 주장을 뽑고 당당하게 그 주장을 중심으로 뭉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손가락으로 지목을 해서 결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장 되면 뭐 혜택이 있습니까? 명예. 야, 예. 명예. 명예. 굉장하네요. 예. 자, 준비되셨으면 바로 지목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자, 이렇게 되면 내 표를 받은. 네. 즐기다 오는 대회가 아니라 꼭 저희가 이기고 오는 대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데요?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네. 조금 있다가 일본 대표 선수들하고 저희가 화상 연결을 통해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좋습니다. 아, 괜찮아요. 네. 만나서 인사를 나누기 전에 주장께서 간단하게 일본 선수들의 각오 한마디 남겨주신다면. 준비 많이 하고 오십시오. 좋습니다. 네. 아, 강한다. 박수 한번 보낼까요? 자, 그럼 저희는 이 똘똘 뭉친 모습으로 조금 있다가 일본 선수들과 좀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진다면 일본이 진다면 사실 일본이 진다면 초반을 쏟아까지 공약이 나왔어요. 한국 팀도 지금 질 수 없잖아요. 제 주장이 한마디 공약 남겨주시면요. 일본이 이기면 저희 그 한국에 불닭볶음면을 선물하겠다고 전해주시네요. 일본 예선 자체도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선수들은 각자 좀 이 예선단에서 본인이 좀 대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까지 일본 대표팀 그리고 한국 대표팀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인사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